이것도 빵. 이것도 어차피 들고 가야 되니까. 이것도 왜 찍어. 그 뭐냐, 이마트 노란 봉투 하나 사지. 그냥 그거 있으면은 여기저기 쓸 때 많잖아. 됐어. 도자기를 만들어버리는 사람. 이거 좋은데? 오늘도 맛있는 거. 오늘도 뭐라고 하려고 해? 그 길의 이름은? 으악. 제가 눈크에서 또 뭘 샀거든요. 눈크에서 쿠폰을 주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싸게 살려고 저는 두 개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결제를 했어요. 이거 하나를 샀고요. 이거 진동 클렌저. 와, 저는 이 실리콘 여기가 좀 빳빳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부드러워요. 대박 샀군. 그리고 전 이렇게 거치대가 있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보관하기가 더 편하니까. 그리고 온열 세안 브러쉬예요. 맞아. 따뜻한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요 가운데 빠, 요게 전원이래요. 지금 굉장히 진동이 센 것 같은데? 이게 잠깐만. 아, 요렇게 쭉쭉쭉쭉 내리니까 진동이 아주 약해지네요. 몇 단이냐. 5단계래요, 5단계. 이 뒤에도 요렇게 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돌도돌. 요거는 마사지래요. 그래서 화장품 흡수를 시킬 때 이걸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 건가 봐요. 어쨌든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그 사이트에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싼티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싼티나지 않네요. 그리고 그 다음도 무슨 요즘에 이렇게 뷰티 디바이스 이런 거에 자꾸 꽂혀가지고 요거 피지게 거꾸로 내고 있었네. 옛날부터 진짜 사고 싶었던 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페이스 팩토리 거를 살까.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 페이스 팩토리의 히팅이랑 그 있는 약간 전화기 같이 생긴 거. 걔도 거치대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피지 흡입기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온열 기능이 있냐 없냐 차이 빼고는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저렴한 요거 샀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거랑 전동 클렌저랑 똑같은 브랜드 건데 얘도 온열이랑 쿨링이랑 둘 다 있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치대가 이렇게 있고 아 이게 이제 필터군요. 까만 필터가 들어있네. 블랙헤드를 더 잘 보라고 그런 건가? 이게 이제 피지 흡입 여기 이렇게 닿는 부분 사이즈가 3개라 그랬어요. 이게 제일 작은 거, 얘는 동그란 거, 얘는 타원형. 생각보다 소리가 큰데 오, 완전 따뜻하다. 오, 진짜 따뜻하다. 진짜 진짜 따뜻하다, 진짜. 블랙헤드가 없네. 이런 거 하려고 그럴 땐 없더라. 아, 이거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딱 하면은 완전 재밌겠다. 쿨링으로 해서 진정을 시키고. 근데 이게 넓고 판판해서 이런 데는 쓰기가 좀 불편하네. 또 택배가 한 바가지 와서 이 애플워치 필름 어떻게 잘 붙여요? 이거 어떻게 잘 붙이는지 아는 사람 알려주세요. 이게 여기가 다 떴거든요, 지금? 필름을 바꿔 꼈는데? 맘에 안 들어. 일단 이거부터. 이거 마스크입니다.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 마스크래요. 이런 거도 운동할 때 쓰면은 좋으니까 이거 한번 신청해 봤는데 됐어요, 어떻게 또. 그리고 이거는 아뜰리에비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미샤 비타민 앰플 유튜브에 올린 거 그거랑 이제 다른 리뷰들을 보시고 제가 비타민 앰플을 리뷰를 좀 많이 해놨더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캡슐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캡슐을 터트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녹여서 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줬구나. 크림은 이렇게 튜브 타입이고 살짝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된다 그러는데 아, 이렇게 끈적이거나 광이 나거나 하진 않고 매끈매끈한 느낌. 그리고 아, 이거 내가 산 거다. 이거 에뛰드에서 뭐 샀냐면 이거 팔레트. 일단 베스트 러브드 팔레트인데 플레이 컬러 그거 아니지, 룩앤마이아이즈에서 제일 인기 있는 컬러들로 구성된 팔레트예요. 제가 안 그래도 룩앤마이아이즈 옛날에 다 써가지고 좀 사고 싶었는데 싱글 섀도우 이렇게 사가지고 모으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팔레트로 된 거 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거는 일단 상큼 자몽티. 나 이거 진짜 좋아하고
빛 좋은 오로라 살구 다 내가 좋아하는 거네. 해변 해본 코코넛, 통기타 여신, 이계시 빼테 다 내가 좋아하는 색이라서 샀습니다. 그리고 세일해가지고 10,000원 초반대에 샀어요. 이것도 샀어요. 추억의 블링블링 아이스틱. 이거 깔별로 다 사고 싶었는데 살구빛 백조별이라는 컬러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요거 러블리 에뛰 헤어밴드입니다. 귀엽죠? 겁나 에어로빅할 것 같아. 이제 끝이에요. 저 이제 기타 좀 칠 줄 알아요. 진짜 조금이긴 한데 맨날 못 쳐가지고 시간 되는 날만 치고 이러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긴 하는데 아직도 7일차가 머물러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제 사랑이 지나가면 아이유 버전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더라 근데 이거? 어제 전 또 까먹었네? 기타 너무 어려워. 누가 이런 악기를 만든 건지 모르겠어. 오늘도 아주 이렇게 희한한 앵글로 택배를 뜯을 겁니다.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슈렉 모자입니다. 귀여운, 아 여기 접혔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잡한걸? 완전 마음에 들어. 귀가 근데 원래 여기 달려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이렇게 옆에 있나? 이거 이번에 새로 출시된 보타닉 모브 컬러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로 그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음각 모양이. 아무튼 이렇게 택배는 다 뜯었고 끝. 유자 일어났다. 유자야. 너 거기 따뜻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지? 정신이 없는 유저입니다. 뭐해? 학대에서 뭐 있는 거야? 저희 브이로그입니다. 아, 지금 브이로그야? 여기는 저희 동네고요. 저희 동네 산책로예요. 어떤 브런치 카페를 찾았습니다. 내가 산 건 아니지만 잘 먹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어. 몰라? 여러분 제가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이 꽂혀서 카메라를 샀습니다. 이번 1월이랑 2월 여태까지 영상은 다 아이폰으로 찍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캠코더로 촬영을 했고 근데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이즈가 좀 심하고 이렇게 화면이 선명한 느낌이 안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웠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되게 작게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셀카로 찍으면은 화질이 이제 처참하게 낮아지고 그래서 원래도 브이로그 카메라를 사고 싶다 생각은 했지만 대충 있는 걸로 버티자 하다가 카메라를 샀어요. 소니에서 작년에 새로 나온 GV1을 샀습니다. 원래는 캐논 마크2를 사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토요일날 제가 일렉트마트를 갔는데 딱 행사 중인 거예요, 52만원에. 그래서 그때 이제 낮에 보고서 그래 고민을 좀 하고 어차피 마감하기 전에만 가면 되니까 마감하기 전에 가서 구매를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마감하기 전에 갔는데 다 나갔대요. 제가 고민을 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다 사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살 운명이었나 보다 그러고 포기하고 넘기고 싶었지만 저는 이렇게 한 번 꽂히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남은 게 마크3랑 소니 이거 GV1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했는데 전자기기는 무조건 하얀색이어야 약간 마음이 편해요. 근데 캐논 거는 하얀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하얀 카메라를 안 내주는 건지. 근데 또 소니 거는 가격이 일단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아까 낮에 일렉트로마트 직원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혹시 마크3랑 GV1이랑 재고가 있냐 그랬더니 재고가 있대요. 그래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어떤 고객님이 오셔서 마크3랑 GV1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신데 둘 다 딱 하나씩밖에 안 남아있다 재고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겁나 뛰어갔죠. 버스 내려서 그래서 갔더니 딱 소니 화이트가 남아있어서 딱 샀습니다. 이게 원래 999,000원짜리인데 차라리 100만원이라 그러지. 이것도 일렉트로에서 행사해가지고 799,000원인가 주고 샀고 마크3는 행사 가격이 749,000원이라 그랬어요. 5만원 차이인데 5만원 주고 하얀색을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뜯으려고요. 그거 있잖아요. 원래 전자기기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설득하기 어려운 게 컬러를 확고하게 결정하고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터치긴 한데 얘는 초점 잡을 때만 터치가 된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제 버튼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저 진짜 카 알못이거든요. 제 카메라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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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다 오토모드로 쓰고 DSL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정을 한번 해놓고 절대 안 바꿔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배경 흐리게가 되는데 오 나 이거 마음에 든다. 오 초점 진짜 잘 잡는다 근데. 제가 원래 이 캠코더를 썼잖아요. 이게 은근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볍긴 진짜 가벼워요. 진짜 안 든 것처럼 엄청 가볍지만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이게 또 60배 광학 줌인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줌은 정말 잘 당겨지고 제가 예전에 단국대 축제 가서 찍은 브이로그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굉장히 멀리 있는 박재범 씨가 굉장히 잘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굳이 내가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뭔가 공연 영상이나 아니면 경기 이런 거 찍으시는 분들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캠코더니까 초점을 굉장히 빨리 잡고 움직임도 부드럽게 잡아내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별로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로 브이로그를 찍을게요. 근데 난 이 털이 이렇게 포들포들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굉장히 싸구려 러그 같은 느낌이 나요. 야, 내 거야. 내 거야. 한숨 쉬지 마. 들어가세요. 잠깐만, 야, 잠깐만, 짜줄게, 짜줄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뭘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온다, 나온다. 천천히 뭐 해? 천천히, 야, 깨물지 말고. 깨물지 마.
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이 지금 제품 보시면은 라네즈에서 판매되는 여기에서 판매되는 네. 비스포크 크림 스킨이라는 공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신 앞에 제품이 네 가지 나와 있고요. 네. 기존에 크림 스킨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네, 저 거의 세 통인가 썼어요. 세 통이나요? 네. 많이 쓰셨네요. 원래 기존의 크림 스킨 안에 각 성분이 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나만의 제품으로 해서 앞에 뭐 성함이랑 그리고 오늘 만들어진 날짜, 시리얼 넘버까지 같이 이렇게 새겨가지고 네. 드리고 있고요. 크림 스킨이랑 동일한 성분, 그 보습감이시고요. 네네. 그리고 히알루론산 좀 더 촉촉한. 그리고 pH 마지막 여기는 결 케어랑 이제 각질 케어 같이 도와드리는 건데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묽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중에 하나 네. 내가 원하는 성분으로 선택해주시면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선택해주신 다음에 이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주문 카드를 이렇게 하나 성분을 선택해주셔가지고요. 네. 이쪽 부분에 앉으셔서 네. 바로 이제 조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조제해드릴 거고요. 완전 축소해서 현장에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네. 네, 이거 한번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와. 마라탕을 사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원래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는 회사 건물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마라탕 사와서 먹었고, 요게 이제 아까 만들어 온 그 라네즈 비스포크 크림 스킨이에요. 저는 파하를 선택해서 이렇게 PHA 크림 스킨 이렇게 써있고요. 얘는 보면 여기 이렇게 라네즈 PHA 제가 선택한 거, 그리고 크림 스킨, 그리고 여기 제 이름이랑 제조한 날짜, 그리고 시리얼 넘버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제조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무조건 써야 된대요. 다 겨울뿐만이 아니라 봄이나 가을에도 쓰고 싶어서 좀 더 묽은 제형이 편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PHA 제형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르디투어라는 카페. 정말 많이 샀네요. 내 말이. 와. 와. 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는 표정. 미간이 찌푸려진다. 야, 맛있어. 아, 힘들어. 이거 내가 집에서 에어프라이어 그 냉동 뭐냐? 냉동 반죽? 안에 보여줘봐. 시켜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어. 맛있겠다. 미니 뺑오 쇼콜라 시켜가지고 맨날 먹었거든. 맛있어. 크루아상은 못 먹겠어요. 배고파요. 진짜 오바세가.